오늘 1월 29일 인디게임, 오랜만에 인디게임 들어갈 거예요. 언룰리 히어로즈고요. 제목은 서유기, 손오공, 삼정법사, 사오정, 첫팔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점프하고 때려잡고 하는 플랫폼 액션 게임이에요. 주로 퍼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배경이 굉장히 멋있어요. 배경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만드는 게임이에요. 근데 캐릭터가 살짝 일러스트에 비해서 캐릭터가 좀 떨어져요. 캐릭터 퀄리티를 조금 더 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랄까 그 인게임에서의 캐릭터가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거 빼고요. 난 주인공만 그렇지 적절 퀄리티는 또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그런 게임입니다. 자 어쨌든 언룰리 히어로즈 스위치판이고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PC 다 있고요. 한글화는 돼 있습니다. 한글화는 돼 있는데 한글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사가 있으니까 한글화가 돼 있으면 좋죠. 아니 대사가 없어도 한글화는 돼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플레이타임은 일반 인디게임에 비해서는 약간 있는 편이고요. 좀 이렇게 메이저급 게임에 비해서는 볼륨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어쨌든 29.99달러 안 나까? 뭐 그 정도로 구입했어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언룰리 히어로스, 유후. 이게 대전 모드가 있어요, 대전 모드가. 대전 모드가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커넥팅에. 뭐, 나중 가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언룰리 히어로스. 태초부터 신성한 불경이 세계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느니라. 어둠의 세력이 호시탐탐 선과 악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쩌고저쩌고 이게 서유기 기반이긴 하지만 서유기를 그대로 따르진 않고요. 그냥 거기 있는 설정들을 가져다 쓴 겁니다. 뭐 그냥 상투적인 대사들이고요. 자, 악이 창궐해서 악을 막으러 가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웃긴 건 삼장법사가 플레이어블 캐릭터 파이터입니다. 잠깐만, 제가 저거 변신한다고? 변신기 없는데? 아무튼 자 코스형이고요. 한 코스를 깨면 다음 코스로 넘어가고 그런 형식이에요. 물론 수집 요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월드 갑니다. 아니 첫 번째 코스 갑니다. 월드는 다섯 개인가 있고요. 새로 저기선 변하는데 게임에서는 새로 안 변할 거야 아마. 저거 과장인데 해골 계곡 얼어붙은 폐허. 수집 요소는 총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동전을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 수집하고, 그 다음에 랭킹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저기 도전 요소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이게 로딩 화면인데 로딩이 좀 길고 로딩이 좀 구려요, 로딩이 좀 구려요. 로딩 화면 좀 구려요. 자, 시작합니다. 로딩이 살짝 있어요. 스위치 어쩔 수 없어요. 매몰려 딸려서 그런지. 자, 요런 느낌의 아트워크예요. 얼어붙은 폐허. 캐릭터를 변경할 수 있고요. 캐릭터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손오공하고 사오정과 손오공 같은 경우는 2단 점프를 할 수 있고요. 삼장하고 저팔계는 2단 점프를 못한 대신 이렇게 낙하를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필살기, 좀
다들 특색이 있어요. 배경은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정성 들여서 만든 게임인 거 티가 나요. 부디 조심하거라 영웅들아. 눈앞에 향한 길은 가시밭길일지라도 너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세계의 끝없는 밤이 오지 않도록 강적들을 상대로 너의 능력을 보이려무나. 사실 별거 아니잖아. 할 수 있어. 어디까지 했지? 위험과 무시무시한 적과 영원한 어둠. 맞아, 도입부였지. 난 자비의 부처 관세음보살이니라. 관세음보살이 부처인가? 너희들을 지켜보며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느니라. 내 얘기는 그만 듣고 서유기 시작! 서유기 시작! 서유기 시작이랍니다.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는 튜토리얼이에요. 이 코인을 모아가지고 스킨을 살 수 있다는데 스킨 별거 없습니다. 그냥 수집 100% 채우는 거. 그거 이외에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타격감도 나름 있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자, Y버튼 공격. 전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전투는. 보스전 이외에. 활공, 3장과 8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 3장이나 저팔계로 하면 이렇게 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슈퍼마리오의 피치공주같이 그런 기능이에요. 두루마리 축하합니다. 첫 번째 불경을 완성해 첫 번째 아트워크가 해제됐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아트워크가 열리고요. 동전은 한 스테이지당 100개씩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라서. Stop right there. 거기 딱 서봐. 저기 등불이 보이느냐. 모험 중에 놓치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 엄청 중요한 것이니라. 새 등불을 켜려면 처치한 적들의 기를 불어넣으면 되느니라. 그런데 그 뭐냐, 싸우다가 잘 안 풀리면 말이야, 육신과 영혼은 마지막에 켠 등불에서 부활하느니라. 생명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어? 번역이 매끄럽진 않지만 이거는 중간 세이브 포인트인데요. 이걸 활성화하려면 적을 죽인 후에, 적을 죽이면 이게 오른쪽에 등불 모양의 저게 게이지가 차거든요. 저게 꽉 차 있어야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세이브 포인트 중간 세이브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을 무조건 다 피해 다니지 않는 게 좋겠죠. 저게 모자라서 중간 세이브 못할 경우가 좀 있어요. 해보니까. 아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지금 못 먹는구나. 나중에 기술 얻어야지 먹을 수 있겠다. 그냥 갑시다. 오, 이런 놀랐네요. 이렇게 잘생긴 영웅님들하고 만날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해골계곰, 무시무시하게 지루한 곳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죠. 기꺼이 모실게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따라오라면서, 씨. 원거리 공격. X는 원거리 공격이요. 특수공격. 특수공격은
게이지가 차면은 적들 없으면은 저 캐릭터 모양 위에 그 파란 게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꽉 차면 필살기를 쓸 수 있습니다. 궁극기요. I1 공격이나 위험한 물체를 회피합니다. 에이 잠깐만. 오케이. 에이 잠깐만. 아 이거 아직은 못하는구나 그거. 공중을. 자 이렇게 죽으면요 다음 살아남은 캐릭터로 할 수 있어요. 다음 살아남은 캐릭터로 연결하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떠다녀요. 영혼을 다시 치면 옵니다. 근데 저 영혼이 죽으면요 부활을 못 시킵니다. 한마디로 뭐 어쩌라고. 아하. 죽으면 영혼의 등불 같은 게 돼서 떠돌아다니지만 부활시킬 수 있고 대신 그 영혼의 등불마저 아직 못한다 여긴. 영혼의 등불마저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자 사오정으로 이 돌을 부실 수 있습니다. 원래 사오정이 물요괴 아닌가? 그건 일본식인가? 자, 점프한 다음에 위로 하면 공중공격. 대공공격. 아! 가시에 죽었네, 씨. 저쪽에도 뭐가 있었어. 갈 수 있어? 못 가네. 어? 가네. 어느 쪽이 길인 거야? 저쪽이 길구나. 동전은 굳이 다 안 먹어도 돼요. 어차피 코스튬 만드는 거라서. 근데 또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죠, 잘. 왠지 비어있으면 기분 나쁘니까. 자, 세이브 시키고요. 중간 세이브. 역점프. 응? 했나? 아, 저걸로 연 거구나. 왜 그리 서두르세요? 조금 놀다 가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능력 있는 손님 오는 거 흔치 않으니까요. 제가 어디 숨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봅시다. 찾았네요. 첫 판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냥 어후 아주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스테이지가 좀 있어요. 오오오오오 미끄러졌다. 자, 영혼 왜 안 와? 씨, 나중에. 아하하하. 나무역에 영웅을 싫어하는 이쑤시개 공장. 이쑤시개 공장이래요. 아이, 잠깐만. 아이씨, 뭐, 양쪽으로. 필살기.
손오공의 주특기 분신술이죠. 다시 한번 필살기. 오케이, 끝. 나 어디 있어? 죽었네? 언제 죽은 거야? 아, 다 못 먹었다. 여기 판 보스가 아니었네? 그냥 쩔이었구나. 중간 보스. 아! 아이씨, 없잖아, 길에. 이쪽 길 맞네요. 아, 왜 이렇게 미끄러져. 참, 바보같이. 비엘와이 빠샤. 예이. 어이, 잠깐만, 동작 또 놓쳤어. 오. 오오오오. 하, 나 미친. 굉장해요.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지나가게 둘 수 없어요. 숙녀에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또 만나게 될 거예요. 8개 일로 와. 8개. 아이씨. 자, 튜토리얼 페이지예요. 결국은 첫 번째 스테이지. 아이, 진짜.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 클리어했습니다. 아이쿠야. 레벨 완료. 월드 보스까지 가면 다음 월드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슈퍼마리오처럼. 해골 계곡 수정동 출발합니다. 로딩 마음에 안 들어. 꾸려. 자, 수정동이에요, 수정동. 아우, 기술 하나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아이씨. 짠. 몰랐지. 이무민이라 내가 뭐라고 했냐. 위험하다고 했지 않느냐. 여행은 이제 시작이니라. 오히려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느니라.
여행길에 너희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지켜줄 석상들을 놓아두는 일이라 많진 않지만 내가 부처긴 하지만 아직 해결할 문제가 좀 있어. 자, 캐릭터 석상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 석상은 거기에 맞는 캐릭터에 반응을 해요. 손오공 같은 경우는 여의봉을 꽂으면 여의봉 다리가 생깁니다. 극한 직업이죠. 대신 이 여의봉 다리는 공격을 하면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괜히 위에 올라가 있다가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엘비 바닥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거 좀 무섭다. 가자. 아니, 잠깐만. 저건 어떻게 먹지? 먹고 죽어. 먹고 죽어. 먹고 죽은 귀신 뚱뚱아가. 생각합시다. 일단 여기까지는 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일단 이쪽 가볼까? 그러니까 일단 먹을 거를 챙겨 먹고 가야 되니까 여기가 길 같은데? 여기가 길이겠다. 그럼 밑에부터 갑시다. 밑에 먹을 게 숨겨져 있을 거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네. 돈이다. 돈이 좋아. 자, 여기는 3장이네요. 3장. 아, 잠깐만. 그 전에 저것들부터. 이것들이 진짜. 자, 3장은 이 빛을 쏴가지고 저 이상한 문양 있죠? 저 X표 같은 거. 저걸 맞추면은 퍼즐이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문이 열리거나 뭐 뭐가 팝업되거나. 자, 저기서 석상 반쪽을 가지고 와야겠네요. 저팔계 조각상을 사용하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더 빨리 날거나 바람을 뺄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저팔계 올렸다면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시 사인까지 같이 할 수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파티 플레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마리오 디럭스처럼 마리오 브로스. 하늘부터. 아이. 젠장. L강, 아, 이런 게 있었네. X?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래하고 하면 강공이구나. 오. 이 뭐야? 어, 이렇게 찍기? 3장 뭐야? 오, 오. 어쨌든
가자. 가자. 자, 자. 에이, 놓쳤어. 합체. 우샹. 만약에 이 다리를 놓고 싸우고 싶으면 캐릭터를 바꾸면 됩니다. 아! 응? 이거 뭐야? 어! 뭐가 있을 줄 알았어. 얘를 치면은 이 환영해 보이는구나. 실체화 되는구나. 세이브. 중간 세이브요. 자, 이번엔 또 뭐냐? 허허허허허. 자, 실차 시킨 다음에 잡는 거구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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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진짜 어딜 덤벼. 무슨 게임이든지 박쥐는 꼭 악당으로 나오는 것 같아. 박쥐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까지. 아토크에즈 된 메인 메뉴. 저쪽. 어,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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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어디야 여기? 손오공 너 있다가 기다려. 건너가자. 어디까지야? 이 3장이 공격 범위가 윗대리가 너무 안 좋아. 뭐야? 길이 여기 아니야? 아?
요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뿅, 오케이. 그다음에 뿅. 공격을 하면 거대 여의봉이 사라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뭐야, 아줌마. 막을 수가 없어. 자, 이제 필살기다. 그 다음에 팔개도 필살기 쓸 수 있었어. 필살기다. 아이씨. 레벨 완료! 이렇게 두 번째 스테이지 클리어했습니다. 아, 동전 하나를 못 먹었네. 축하합니다. 첫 번째 스킨을 구입할 만한 돈이 모였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4가지 스킨 존재합니다. 코인을 전부 모아 해제해보세요. 네, 이거 스킨 해봤자 이거예요, 이거. 색깔 놀이. 별로. 별로 싸워. 마음에 들진 않은데. 아무튼. 아무튼, 모으긴 모아야죠. 자, 해골계곡, 송곳니수. 다음 스테이지 갑니다. 이게 월드마다 분위기하고, 저게 너무, 굉장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랄까. 진행방식도 살짝씩 다르고 그래가지고, 꽤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자, 송곳니 숲입니다. 송곳니 숲. 아이, 젠장.
멍청하게 시래. 기다려야죠, 뭐. 손오공의 영원히 부활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오케이, 됐습니다. 꼽고, 가고, 뿅. 아, 맞아. 안 돼, 안 돼. 바보지. 아! 다시, 손오공 영원히 부활될 때까지. 아이, 진짜, 일단 너부터. 너부터 없애자. 어디, 귀찮게 그래. 귀찮게 시리. 꼽고, 캐릭터를 바꿔야겠다. 오케이. 어찌 될지 모르니. 허허허허허허. 또 뭐 어쩌라고. 뭔가 피온이 생각나. 잡고 던지고. 아,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어, 나 죽었어? 던지고. 잡고 던지고. 가고. 아,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아이, 잠깐. 이거를 파괴시켜야 되나, 이걸로? 아이, 잠깐. 딱히 그런 건 아니구나. 그냥 잡으면 됩니다. 어, 깜짝이야. 사우정은 좀 무거워요, 움직임이. 해보면. 어, 뭐야, 뭐야. 그 다음에, 아, 참, 이게 아니지. 아, 아파, 아파. 어, 진짜. 자, 여기 등불에 세이브 포인트에서 부활을 하면은, 피가 꽉 차요. 죽은 애들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야, 뭐야. 뭐야? 아, 막혔구나. 무식한 것들. 활랑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마샹. 자, 잡고. 응? 아샤. 자, 꽝이 뭐지? 꽝. 꽝. 꽝.
어떡하지? 아싸. 관성을 이용해도? 지금! 아이씨, 가지. 관성을 이용해서. 관성을 이용해서. 관성을 이용해서. 에이, 저거 그지 같은. 자. 관성을 이용해서. 아, 저거 계속 지금 게이. 그지 같은. 자, 준비, 준비, 준비. 또 막어? 뭘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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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 필요 없잖아. 가자. 죽었어. 아, 죽었어. 안다, 사오정. 저거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언놈들이 계속 화를 쏘는 거야. 아, 기계구나. 저쪽 뭐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 아. 하치가 이 그지 같은 혼자 가고 있어. 아. 자, 조금만 더 가면 에너지 꽉 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떻게 할까? 한 것 같은데? 씨.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지금 안 되겠다. 자, 갑니다. 이거 신작인데요. 인디 게임이에요. 플랫폼하고 재밌어요. 난이도가 좀 있고. 저리가, 저리가. 안 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자리가. 오케이. 오휴, 오휴, 오휴. 그러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근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인디게임치고. 근데 하다 보면은 인디게임 냄새가 많이 나요. 뭐 어떤 것들이 나냐면, 일단 난이도나, 그, 황당한 그, 갑자기 뭐냐, 게임 분위기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좀 실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거에서 인디게임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자, 일단 중간 세이브 했고요. 왜 저 거지 같은. 일단 이거는 그 서유기예요, 서유기. 서유기고요. 아. 오! 잠깐만, 한 이쯤? 오케이. 아이, 뭐야, 저기! 에이씨, 동전 그냥 포기. 아, 진짜. 아, 동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동전 안 먹을 수가 없. 아, 죽었어. 아! 괜찮아. 자, 기다리면 어차피 또 수풀하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내려와. 이렇게. 갑시다. 자,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와. 아, 진짜. 에이씨. 너 막 하는 거 아니야? 아, 이 그 뚱뚱한 거. 못 쓴 것 같은데? 아니. 자, 그다음 어떻게? 아. 그래, 계속 줘. 어디로 와. 잠깐만. 폭탄 하나 더 주세요. 폭탄 주세요. 야, 폭탄 하나. 이쪽으로 폭탄 안 주네. 돌아가야 되나?
다음 돈을 먹고. 끝인가? 레벨 완료. 어우씨, 23개나 못 먹었어. 자,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